물레야 물레야 지금 빙빙빙 돌아라 머리롱 서리롱 찰도 돈다 호롱불을도 켜고 이 밤이 새도록 굴레를 돌려 배를 낳네 굴레야 굴레야 빙빙빙 돌아라 허리렁 서리렁 찰도 돈다 물레야 빙빙 돌아라 어리롱 왱왱 돌아라 서당 도령 어디 갔소 벗은 신고 서재 갔소 물레야 빙빙 돌아라 어리롱 왱왱 돌아라 서자사 배를 짜서 알뜰한 우리님 도포를 짓세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횡횡횡 머리롱 슬슬 돌아라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의찰 타임! 의찰 타임! 네, 오늘은 이 물레 타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물레 타령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물레 타령과 관련된 미녀를 혹시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물레야. 아, 물레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이 실 뭐 이거 이게 시르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어. 한양 양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한양양자가 무예를 따는 무예치였어요. 근데 이게 바로 물레타령 전에 이제 부르겠죠? 그 당연히 누에를 가져와서 그쵸. 이 물레로 하고 그리고 우리 또 김진 선배님과 우리 소리배를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뒤에 노래도 알고 계세요. 뭐지?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엄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옷을 짜는 이 섬유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 세 개의 연곡입니다. 와, 연결이 많이 돼 있군요. 네, 저도 연결시키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물레타령은 누에고치에서 이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이 물레에 놓고 실을 뽑는 그때 네. 그 부녀자들이 불렀었던 노동요 중에 하나인데 네. 전국에 산지되어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중에 전라도에서 불렸었던 이 토속민요가 통속화된 민요가 바로 이 물레타령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물레야 빙빙 돌아라 워리렁 웽웽 하면서 이거 의성어 네. 의태어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서당두령은 어디 갔소? 벗은 신고 서재 갔소? 어? 갑자기 물레를 짜는데? 돌다가. 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까요? 근데 그 답은 그 2절에 있습니다. 이 물레를 어서 자사. 어? 자산 좀 짜서 잤다. 네. 좀 새로운 말이죠. 이 잤다라는 건 물레로 섬유를 뽑아내는 거에 말을 잤다라고 합니다. 짓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보죠. 이제 고유 명사인 거죠. 네. 그래서 자사 가지고 배를 짜서 알뜰한 우리님 도포를 짓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당두령과 이 우리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레야 빙빙 돌아라, 오리렁 웽웽웽, 오리렁 슬슬 돌아라. 사실 이 물레 타령은 아까 스님께서 완창을 하실 때 들려준 것처럼 느린 중모리랑 중중모리 두 개의 연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이 중모리에는 문익점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배를 짜는 이야기, 우리가 물레를 왜 돌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이렇게 중중머리로 갈수록 개인적인 사심이 담긴 가사로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후렴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야 빙빙부터 가르쳐 주시죠. 네, 네. 이렇게 부르는데요.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뱅뱅 돌아라 서당 토령 어디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작품하면서 물레를 돌려봤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고 네. 빙빙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레 자체는 우리가 빙글 돌리면 웽웽 돌아가요. 소리가 나요? 네. 네. 이게 돌아가면서 그 물레방아처럼 네. 생겼거든요. 네.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같이 나면서 웽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 바람 소리가 같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웽웽 자, 그래서 우리 남도민요 하면은 생각나는 음 세 가지 아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네. 기억을 하실 텐데 떨고 뻗고 꺾고 요 세 가지 음이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맨 처음 음은 떠는 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야 물레야 시작 물레야 이제 뻗습니다. 빙빙 시작 빙빙 돌아까지 뻗어요. 돌아 시작 돌아 이제 꺾으면서 한번 감아줘요. 라 라 맞아요. 이어서 하면요. 물레야 빙빙 돌아라 시작 물레야 빙빙 돌아라 맞아요. 이걸 어떻게 감았지 하잖아요. 라 꺾어준 다음에 아 다시 감아주시는 거예요. 라 시작 라 맞아요. 라 꺾은 다음에 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감죠. 네. 돌아라 시작 돌아라 네 다시 한번 하면은요 물레야 빙빙 돌아라 시작 물레야 빙빙 돌아라 완벽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뻗는 음에서 워리롱 웽웽 돌아라 시작 워리롱 웽웽 돌아라 워리롱은 그냥 뻗는 음이었죠. 워리롱 한 다음에 왜 또 꺾은 다음에 웽웽 네. 마침표를 한번 찍어줘요. 꺾어서 웽웽 마침표 찍고 다시 감기 웽웽 시작 웽웽 다시 떨면서 돌아라 돌아라 이러면 후렴이 완성이 됩니다. 워리롱 웽웽 돌아라 시작 워리롱 웽웽 돌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기는 소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서당 도령 시작 서당 도령 맞아요. 내 그 예쁜 도령 도령 나한테 가져오고 싶은 그 마음 서당 도령 시작 서당 도령 그렇죠. 어디 갔느냐 할 때 꺾는 음으로 아까 우리 웽웽이랑 똑같아요. 네. 어디 갔소 시작 어디 갔소 아까 나왔던 그 음이요. 마침표 찍기 꺾어서 마침표 찍고 감기 어디 갔소 어디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신고도 웽웽이랑 똑같죠. 네. 버선 신고 시작 버선 신고 서재 갔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웽웽 이거랑 어디 그 다음에 신고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식임새예요. 네, 물레야 빙빙 돌아라 시작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웽웽 돌아라 머리롱 웽웽 돌아라 서당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그렇죠. 그러면 네. 한번 쭉 불러보도록 네. 할까요? 제가 한번 쭉 불러보면 네. 쭉 따라해보세요.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왱왱 돌아라 서당 토령 어디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왱왱 돌아라 서당 도령 어디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네, 잘 찾아가면 예. 괜찮겠죠? 야, 예. 네. 이거 몇 분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의자 씨부터 한번 쭉 와. 불러보도록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물레야 빙빙 돌아라 우리롱 왱왱 돌아라 서당노령 어디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잘한다 우리 우찬이. 자, 잘하는 사람 옆에는 정규 씨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 뒤에 항상 예 붙어서. 맞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네. 얼씨구.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왱왱 돌아라. 서당 도령 어디 갔소? 버선 신고 서재 갔소. 보여주시죠. 예. 저도 잘하면 노래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시작. 물레야 빙빙 돌아라 머리롱 왱왱 돌아라 사당도령 어디 갔어 버선 신고 서재 갔어. 저는 네. 박범 씨 옆에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아 제가요. 네. 네. 한 부분이 조금 그래요. 아, 네. 제 노래 네. 제 소리에는 한 네 번 네. 나오실 거예요. 아, 아. 네. 오늘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하시는데요? 아 저요? 어, 네. 저, 어 나름 1년 넘게 배웠고 자부심도 있고. 네. 아 1년 배우면 이 정도인가요? 저는 다른 학원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곽범 씨 네. 어떻게 앞에 두 분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힘드시거나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바로 돼요? 자, 물레야 빙빙 오. 돌아라 머리롱 왱왱 돌아라 서당 도령 어디 갔어 어선 신고 서재 갔어. 제 생각엔 타니 씨랑 피가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섞였네, 섞였어. 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고 네. 냄새가 나요, 어, 냄새가. 타니 나. 냄새가 나요, 타니 야, 냄새가 그래요. 난다. 네. 아니, 그리고 본인이, 네. 그 뭐 저기 서재가 쏙 본인이 박수를 쳐서 어, 저는 거의 나름 잘한 줄 알았어요. 거의 물개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오, 재밌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옆에서 들으니까 이 진짜 뻗어나가는 소리가 오,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아, 그 왜 그 프레디 머큐리 네. 하실 때 에에에 할 때 이게 왜서 네. 나오는 그 소리거든요. 아~ 이게 뻗고였군요. 네 그렇죠. 아~ 예. 예. 개그 콘서트 하셨던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뭐 너튜브도 300만 구독자가 넘고 30만 아 30만이니까 네네. 300만이면은 아 세상에 아 저 좀 놀리긴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300만이면 제가 부다페스트에 있어야 돼. 그래요. 어때죠? 30만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예 3만도 뭐 많다 그러는데 30만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본격 부캐쇼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네네. 부캐쇼 초대 손님이 이제 나오면 네. 막 따라오고 막 그러던데 네. 어렵지는 않으세요? 아, 네. 이 부캐쇼가 그 뭐 네이땡 나우쇼라고 네네네네. 거기서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각종 그 부 캐릭터들이 많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 네. 해보신 것 중에서 네. 아, 나 이거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뭐 없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 거기 이제 R&B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했었는데 이게 배워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보라. 그 부캐를 할 때. 네네. 이게 R&B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소리라고 하죠. 외국 그렇죠. 소리를 할 때. 네. 외국 소리. 그 곽범 씨는 조금 이렇게 배워놓으면 네. 나도 이거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근데 네,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고. 쉽지 않고 근데 열심히 이걸 또 배워서 거기에 또 인생은 배움의 연속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그렇죠. 네. 혹시 타니 씨를 혹시 그 흉내를 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게 노래가 네. 할 수 있어요. 그 좋아해서. 네. 피아노 팬이시군요. 해보세요. 그 목소리가 참 특이해요. 잘못 들으면 기계 쓰는 줄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자기들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Beautiful, beautiful, 다시 봐도. 오! 비슷하다. 네. 여기다가 기계음만 조금만 넣으면 은 비슷한 네. 것 같은데. 그 오토튠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목소리를 조금 잡아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하면 은 우리 범희 씨도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자기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노래를 안 하는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니까. 네. 네. 배우면 네. 되죠. 네. 남도민요의 특징을 잘 살려서 불러줘야 하는데요. 떠는 음으로 시작을 해서 잘 꺾어주고 또 마침표를 찍듯이 소리를 한번 찍어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고 뻗고 꺾고 요 세 가지 음이 있잖아요. 네, 네. 꺾어서 왱왱 마침표 찍고 다시 감기 왱왱 시작 왱왱 이거랑 어디 그다음에 신고 요 세 개가 똑같은 식임새예요.